이렇게 여러 차례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리라고 그러는데, 요즘 보면 말이죠. 요즘 우리가 민화들 보면은 형상 이런 것은 아주 잘 처리하고 색감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요, 여러 층을 쌓아주는 것을 잘안 해서 그 여러 층이 쌓여졌을 때 나오는 아우라가 없어요. 요즘 그림들을 보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감성이 표피적으로만 흐르고 저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리죠. 혹은 저 밑에 있는 감성이 끄집어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림을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며칠 전에 제 작품을 찍으러 온 사진 찍는 분이, 자기가 민화를 많이 찍어봤는데 옛날 민화를 보면 두께가 있대. 물감의 두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얇게 칠해지지 않았대요. 여러 차례 계속 올랐다고, 올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장지 기법은, 장지에다 그리는 기법은요, 10겹, 20겹 이렇게 올라왔을 때 생기는 그 깊은 맛, 그 풍요로움, 또그 여러 차례 올려가지고 각 층에서 오는 서로 간에 그 조화되면서 오는 어떤 효과, 그 시너지 효과 같은 거겠죠. 그런 것에서 의해서 생기는 조화의 그 풍요로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에서 사실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에 깊은 관심과 그 집중을 해야지 될 것으로 봅니다. 형태만 그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사람도 그렇거든요. 사람들 외모를 보면 외모가 막말로 쌈박하다, 그냥 아주 멋있다. 근데 얼굴만 뜯어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 그 얼굴 이면에 감춰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무한히 깊고 넓은 그 내면을 보고서 감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림도 그와 같으니까, 가능하면은 진정성이 발현될 때까지 계속 만져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바른다고만 해서 능사는 또 아니죠.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과도하면 또안안 되니까, 그런 것도 적절하게 컨트롤 하시고요. 방관자청이라고 이런 말 있죠? 바둑 둘때 옆에 있는 사람이 더잘 보인다. 그래서 민화면 민화, 아니면 동양화 동양화 틀 안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3의 눈으로 가져야 돼. 그걸 어떻게 가느냐면, 자기를 자꾸 객관화시켜서 봐야 돼요.